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2020년 팀쿡이 공언한 본인의 은퇴 전 이루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였던 것이 바로 애플의 인텔맥에서 애플 실리콘으로의 대전환이었고 그것을 완성하는데 약속한 시간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아직 미전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출시가 되어야 함은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케이스죠. 현재 세 가지 모델이 그 전환 얘기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 중에 두 개에 해당하는 제품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애플 관련 메이저 테크 매체인 9to5Mac과 맥루머스 그리고 맥월드들의 최근 소식에 따르면 새로운 맥미니와 맥프로 외에도 애플이 맥스튜디오라는 새로운 네이밍의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이 새로운 컴퓨터는 주로 맥미니를 기반으로 하지만 보다 강력한 하드웨어 기반의 두 가지 구성으로 개발 중이며 하나는 작년 맥북 프로와 동일한 M1 Max 칩 기반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M1 Max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확장된 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제품 코드명은 약간 눈에 익은 번호들이죠. 코드명 J375 그리고 J374 어디서 좀 본 듯한 코드들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작년 제 영상에서 M1 Max 기반의 애플 실리콘 맥의 버전으로 고급형 맥미니의 후속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소식과 함께 피상적으로만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M1 Max 기반의 고급형 맥미니 레벨 그리고 M1 Max보다 강력한 맥 프로 레벨 이렇게 두 개의 구성으로 가칭 맥스튜디오라는 네이밍으로 나온다는 건데요. 기존의 맥미니와 맥프로에 전환되는 애플 실리콘 맥 말고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위 두 개의 제품 중 1번은 고급형 맥미니와 유사합니다만 기존의 하이엔드 맥미니는 애플 실리콘으로 나올 것인지 말입니다. 이 답은 3월 9일에 개최되는 이벤트에서 바로 확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맥스튜디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의 가늠할 수 있는 설명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새로운 제품은 기존의 맥미니와 맥프로 포지션의 하이브리드 형태로서 워크스테이션급으로 전문가용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하이엔드급 미니 맥프로라고 볼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J327 코드명으로 새로운 프로 디스플레이 XDR로 불리는 애플 실리콘 기반의 애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와 함께 쌍을 이뤄서 이번 개발자 컨퍼런스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인텔 맥인 하이엔드 맥미니는 워크급이 아니기 때문에 14인치, 16인치와 유사한 레벨의 전문가급의 데스크탑 맥미니는 별도로 나와줘야 하고 기존의 맥프로와 같은 워크급의 데스크탑 모델을 위 두 가지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니 LED의 27인치 아이맥도 루머처럼 별도 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2022년의 애플 데스크탑 맥 라인업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하이엔드 맥미니 그리고 미니 LED 기반의 고급형 27인치 혹은 그 이상의 화면의 아이맥 그리고 워크급 M1 Max 기반의 맥 스튜디오 그리고 또 다른 워크급의 확장된 M1 Max 기반의 맥 스튜디오 이렇게 네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M2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의 루머에서부터 라인업이 조금 꼬이는 느낌이었는데요. 소문으로만 무성하다 보니 애플 전체 맥 라인업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느낌입니다. 자, 지금까지 최신 소식으로 알려진 새로운 맥 제품인 맥 스튜디오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추가로 알고 계신 정보들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한 주간의 애플 중심의 핵심 뉴스, 소식들은 미션의 주간 애플 소식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중요한 소식들을 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커뮤니티의 글로도 소식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얼른 하시고 핵심적인 알찬 소식과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